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공지능 고등학교 수학 시안 개발 연구 그동안 진행된 내용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수학과 이상구 교수입니다. 저희는 10명의 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연구 협력관으로 교육부의 여미주 박사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자, 고등학교 인공지능 수학 교과 과정 시안은 일단 과목의 성격으로 인공지능 이해에 필요한 수학 개념 이해와 이를 공학적 도구를 사용한 실습 중심으로 다루는 과목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문제풀이보다는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활용하기 위한 실습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수학이 또 앞으로 배울 수학이 인공지능에 어떻게 이용되는지 이해하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경보교과와 10학년 수학을 이수 후에 선택할 수 있는 과목으로 개발 예정이고, 그리고 인문계 및 실업계 학생은 물론 과학과 학생들도 대상으로 누구나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난이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습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서책형 교과서를 넘어선 첨단 디지털 교재와 홈페이지,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모바일 수학 웹페이지 이용하여 모바일 수학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본 과목을 통해서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실생활 소재의 인공지능 관련 수학을 다루어 보면서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할 예정입니다. 선행 연구로 그동안 인공지능과 수학 교육 창의재단에서의 MES, Education Leaders Forum 또는 더미를 위한 인공수학, 또 중국의 초중 고등학교, 이건 고등학교 인공지능 기초 교과서, 그다음 목차 등을 분석했고, 교과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공지능과 수학, 또 인공지능 관련한 정부의 정책, 또 현대사회가 필요한 인재,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등등을 공부했으며, 필요한 코드는 수학에 관련된 대부분의 파이썬 기반 코드들의 내용을 활용하였고, 그리고 실습은 그 코드를 활용한 실습은 창의재단의 계산 도구를 일단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과목 위계를 보면, 먼저 수학, 공통수학을 이수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진로 선택 과목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그리고 기초적인 수준의 인공지능을 이해하기 위한 필요한 용어는 대부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AI에 사용되는 수학을 코드로 활용하여 실습해 보게 하려고 합니다. 교과 과정과 비교해 보면, 공통 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이제 초등학교부터 고1까지 배운 내용들이 포함되고,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사실 인공지능에 필요한 수학들은 그 이상에서 배우는 내용들인데, 10학년에서 수학 1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많이 겹치는 부분이 적고, 그 다음에 고2부터 배우는 미분, 계수, 도함수와 적분, 또 순열조합, 이항정리, 확률 분포, 또 벡터의 연산, 내적, 또 정사형, 또 행렬 연산, 역행렬, 행렬의 대각화, 그 다음 그래프와 모델링 등이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과 겹치는 부분들입니다. 이론적 배경으로 벤치마킹한 내용을 보면, 뭐 인공지능을 가리키는 모던 어프로치나 또 인공지능과 수학 교육에 대한 그런 연구뿐만 아니라, 하버드대학 수학과에서 개설한 Mathematics for Big Data 강의들을 참고했으며, 특히 작년 2학기에 나온 중국의 인공지능 기초 고등학생용 목차를 보면 그걸 분석해 봤는데요. 이거는 수학 교과는 아니고 인공지능 교과 목으로 정보 교과에서 다루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서는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거의 대부분의 용어와 개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수학 교과와 관련되는 내용들이 벡터의 연산, 또 최단거리, 또 내적,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최단거리 구하는 거리 계산 놀음, 또 행렬의 곱, 확률 분포, 알파고까지 막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걸 참고로 해서 국내 연구, 선행 연구를 보면 2020년에 유정숙 교수의 초중등 인공지능 교육 내용체계 탐색적 연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인공지능에 쓰이는 수학들을 정리했고, 그 내용에는 뭐 최소자승법, 또 컴퓨터 시각 인식, 인공신경망의 수학적 원리, 또 수치적으로 최대 최소값 찾는 방법, 그레디언트 디센트 메소드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는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 2019년 12월에 나온 책에 의하면 인공지능 행렬과 데이터 분석, 또 다변수 미적분학, 확률 통계, 그 다음 데이터와 인공지능이란 내용에서 최소제거법, 또 고유값 고유벡터, 싱귤라리 디컴포지션, 또 경사강법, 확률 변수, 확률 분포, 동분산 행렬, 또 주성분 분석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지난 2학기, 이번 학기에도 강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지난 학기 강의를 통하여 그 벤치마킹한 내용과 함께 한국 수학교육과 논문집에 올해 2월에 발간된 내용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인공지능의 기초수학에서는 여기서 보다시피 행렬과 미적분학, 그 다음 확률통계를 다루는데, 고등학생을 위한 교재도 기본적으로 이를 학습하기 위한 행렬, 또 다변수 미적분, 통계 내용을 커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충분한 벤치마킹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교과서 시안을 마련 중이며, 그큰 영역으로는 행렬, 미적분, 그다음 통계를 커버하고, 행렬 부분에서는 행렬의 계산과 연립방정식의 계산, 또 정사형, 최소제곱, 직선, 또 근사해, 또 함수를 이용해서 근사해를 구하는 방법, 그다음 편도 함수, 그다음 경사강법, 또 옵티마이제이션 문제, 순열조합, 또 그래프의 해석, 최소제곱법을 통한 결과 예측, 주성분 분석 등을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취 기준을 예시로 본다면, 인공지능과 행렬 영역에서는 행렬의 연산을 할수 있게, 또 연립방정의 최적해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코딩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리고 최소제곱 직선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내적을 이용해서 데이터의 유사도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영역으로 삼고, 인공지능과 미적분 영역에서는 도함수를 이용하여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고, 편도함수의 의미를 이해하고, 경사각법을 이용하여 최적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에서 정상에서 그 지상까지 내려오는 아래까지 내려오는 최단거리를 찾는 그런 방법입니다. 인공지능과 통계 영역에서는 코딩과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순열과 조합을 계산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으며,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고, 또 최소제곱법을 통해 자리의 패턴을 이해하고, 이미지, 문자 인식의 수학적 작동 원리를 이해시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시안으로 참고해서 보면 이 사이트에서 보실 수 있는데, 이 사이트에 가시면 보시면 세 챕터로 나누어서 전체적인 그런 구성들이 보여지고, 그리고 저희 선행 연구들이 쭉 있으며, 그래서 뭐 벡터 행렬과 벡터, 그러면 벡터 그주 어, 주, 우리 주위의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를 벡터로 시각적으로 이해하고,
하도록 하면서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이 행렬을 구성하고 그 행렬들이 이미지로 변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그걸 그런 동기를 부여한 후에 행렬 사이에 연산을 정리해주고 행렬을 곱하고 더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실제 바로 파이썬 기반의 언어로서 덧셈 뺄셈을 할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또 행렬 연산을 다룰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또 행렬의 곱도 마찬가지로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리고 실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그걸 이용해서 그 행렬 사이에 연산들이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며 그런 연산을 기본적으로 갖춰주고 그것들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예와 코드와 그리고 그 풀이를 소개함으로써 여건이 바뀌었을 때, 또 데이터가 더 커졌을 때, 그때 어떻게 이제 답을 구할 수 있는지를 경험하게 하며 그걸 요약해서 그 명령어들이 의미한 말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다음 프로젝트라든지 등등을 설명할 수 있게끔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소개에서 처음에 읽을 거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의 문제로부터 데이터를 유추하고, 그걸 뽑아내고, 그 데이터를 수학적으로 표현해서, 벡터로 표현해서, 2차원 또는 3차원 벡터로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행렬을, 데이터들로부터 행렬, 또 이미지가 등등 내용과 행렬 사이에 덧셈, 뺄셈, 곱셈, 연산과 그 연산에 대해 손으로 계산하는 법과 코딩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법, 그리고 행렬 곱, 또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코드 명령을 이용해서 그런 행렬 곱들이 우리 실제 인공지능에서 사용되는 그런 문제들에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소개해 주면서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인공지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소개해 주고 앞에 내용을 요약해서 그 명령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설명해 주고 읽을 권리 제공하고 또 보고서나 프로젝트로 쓸수 있는 거리를 제공하는 식으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이상 간단히 소개해 드리고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